간단하게 이거 먹고 가려고요. 드디어 손톱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느낌의 재료가 없어서 그냥 처음으로 한번 브라운, 초코 브라운으로 해봤어요. 가을 느낌. 이제 밥만 먹고 회사를 가봐야 돼요.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밥은 원래 치킨마요 덮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먹다 남은 치킨은 지금 돌리고 있고 주먹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어제 이마트 가서 이런 주먹밥을 또 사왔거든요. 두 가지 맛을 사왔는데 궁금해서 한번 맛을 보려고. 햇반에서 나온 거여서 맛있겠죠? 이제 먹다 남길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거는 남으면 이따가 저녁에 치킨 마요 덮밥 먹어야겠다. 맛있다.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미팅 두 개 있고 안무 수업하고 안무 영상 촬영할 거 있어서 그 촬영하고 그래서 밥을 든든히 먹어야 돼. 손톱 봤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짜 아침에 쉐이크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나가기 전에 후딱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갔어. 그래도 회사로 가봅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마트를 다녀왔는데 제가 끼리 크림치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끼리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두 개 한번 사와서 지금 먹어보려고요. 치킨마요 덮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안 먹었어요. 이거는 커스타드. 이거는 찰떡파이. 우와, 완전 귀엽게 생겼어. 찰떡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돈 주고 처음 사 먹어봐요. 이게 크림치즈 맞나?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의 그 크림치즈 맛은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네요. 근데 엄청 말랑말랑 쫀득쫀득하다. 심심할 때 하나씩 주워 먹어야지. 커스터드. 저 커스터드 진짜 좋아해요. OS 프레시베리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오, 이렇게 생겼군요. 크림치즈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의아하네. 야금야금 하나씩 먹어야겠다. 그냥 오리지널이다. 여러분 저는 옷을 입고 왔어요. 일단 선크림을 좀 발라주고 간단하게만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쓰고 있는 메디큐브 쿠션.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네요. 어제보다. 눈썹은 메이크업 포에버. 빈 곳만 채워줄게요.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점심 약속이어가지고 그러면 준비 끝. 당으로. 인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나 이거 사파이어 하나 먹는다. 아, 다 먹어요. 어, 다 먹어? 근데 사람들이 왜 먹는지는 알 것 같아.
그지? 뭔가 이게 너무 달아서 하나를 막 다 먹고 싶은 그건 아닌데 뭔가 한두 개씩 먹고 싶어. 그리고 이 식감이 신기하네. 되게 식감이 아삭삭. 아 귤을 먹었어야 되는데. 포도가 맛있네. 딱 씹을 때 딱 깨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씹었을 때 그 안에 과즙이 팡. 아 했다.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회사에 왔어요. 오늘 케이콘 때문에 녹음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밥 먹다가 여기 뭐 흘려가지고 얼룩이 좋네요. 아무튼 오늘 녹음하고 저는 본가에 갈 예정이에요. 오늘 세아 생일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안 뵌 지 좀 오래돼서 오늘 녹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 다 하고 집에 잠깐 들렸거든요. 집에 들려서 엄마 드릴 거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유튜브에서 콤플로우에서 이렇게 추석 선물로 복숭아를 주셨어요. 저 복숭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이거 몇 개 나눠서 엄마 아빠 좀 갖다 드리려고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콤플로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요리를 해먹어 보려고 장을 봐왔는데 훈제우리랑 이거 예전에 사다 놓은 거랑 냉동새우를 사왔습니다. 이 파스타랑 오리랑 같이 먹을 거고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 같은데 좀 자주 해먹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돼서 조금만 돌리고 다 또 그때그때 구워 먹는 게 맛있으니까 이 정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어 봅시다. 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완전 간단하네. 면을 넣고 3분 30초를 끓이면 돼요. 진짜 이렇게 간단한 파스타가 있다니. 아직 맛은 모르지만 이게 살짝 짜다는 평이 있어가지고 새우는 너무 좋은 프로틴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오늘 아까 집 청소한다고 밥을 너무 주먹밥 하나 먹고 안 먹어서 지금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여가지고 안 익었어. 일단은 면수를 조금 버려줄게요. 안에 재료가 다 들어있어서 편해가지고 좋은 거.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매콤함을 위해 부다페스트에서 사온 칠리가루. 끝! 파스타 끝이에요. 오늘의 저녁. 이거는 허니자몽 블랙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일 뿐이죠. 되게 괜찮다. 맛있다. 물을 그냥 적게 넣고 그냥 안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엔드리 계약서 제우수를 보면 장클로드 마리는 본인의 아들 오진호의 생모라는 사실. 오진호의 출생 관련한 여러분 저는 밥 다 먹었고 돌체인가바나에서 보내주신 선물이 뭔지 좀 뜯어보려고요. 갑자기 선물 깜짝 선물이 와가지고 아 추석이라고 보내주신 건가? 너무 예쁜데요 패키지? 아. 역시 패턴들이 참 화려하고 예뻐. 대박. 추석이라고 이런 거 보내주셨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어났고
어젯밤에 마켓컬리를 시켰어요. 그 스페인에서 판콘토마테 만들어 먹은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재료를 미리 사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닭가슴살.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생닭가슴살을 해먹는 거 자체가 너무 귀찮아서 잘 안 사먹었었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시켜봤어요. 질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이거랑 그 다음에 바게트. 오늘 아침에 닭가슴살이랑 판콘토마테 수프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매운맛의 닭가슴살인데 한 입으로 먹을 수 있게끔 썰려 있어요. 그래서 밥 위에 얹어가지고 먹으려고 4개짜리 샀고 요새 비빔국수가 계속 땡겨요. 여름에 제가 실컷 못 먹어서 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비빔국수 세트를 시켰어요. 이거 엄청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리뷰가 엄청 났어. 밤크림 수프. 여러분 밤크림 수프 드셔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기내식으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약간 달달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파는 데 없나 어제 딱 또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판콘토마테랑 같이 만들어 먹어요. 자 이제 한번 아침을 준비해봅시다. 판콘토마테를 만드는 건 정말 정말 쉽습니다. 일단 빵을 좀 구워줘야 하는데 두 조각을 아무것도 없이 구워줄 거예요. 손질할 것도 거의 없어요. 이 산 마늘을 큰 거 하나, 두 개. 토마토도 두 개. 사실 재료 준비를 다 했네.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타버릴 수도 있어서. 예쁜 그릇에 가져. 빵을 잘 구워주면 이렇게 포크에 마늘을 찍어가지고 마늘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마늘 향이 안 입혀질 것 같지만 엄청 잘 입혀져요. 저는 마늘 향을 엄청 입히는 게 좋더라고요. 꼼꼼하게. 쭉 낸 토마토를 짜져서 이렇게 여기에 스며들게끔 듬뿍.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줄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느끼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마늘 향이 너무 잘 잡아줘서 하나도 안 느끼해요. 그 다음 소금. 집에 예쁜 소금이 없어가지고 맛소금. 그리고 후추를 살짝.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로 먹고 하나는 칠리를 살짝 뿌려볼게요. 이러면 판콘토마테 완성입니다. 진짜 간단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오. 오, 밤크림 수프 되게 맛있다.
칠리 뿌링.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여러분, 저는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선크림을 좀 발라주고 이렇게 오늘은 켈리의 카고 바지랑 글로니 티셔츠를 입어줬어요. 오늘은 촬영도 여러 가지 할 게 많고 녹음도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입어줬어요. 저는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만 나오겠죠? 저희는 지금 롯데리아 갈 거예요. 근데 태영 오빠가 자꾸 유튜브 하나 찍을 때 방해해요. 이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회사에서 간단한 촬영을 다 마치고 이제 녹음하러 다른 녹음실로 갑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하루 종일 온대요. 방금 녹음하러 가기 전에 간단히 배 채우려고 롯데리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새우버거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롯데리아 치즈볼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은 스타벅스 커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 차려 먹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미팅도 있고 잠깐 피부과도 다녀와야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최근 두 달 정도 플레이그라운드 투어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물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지 피부가 되게 거칠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스킨케어랑 선크림 제품들을 좀 바꿔줬어요. 어제는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국 와서 스킨케어 제품이랑 선크림 제품을 좀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맞는 선크림을 찾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선크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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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요. 무조건 발라줘야 하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계절이 바뀔 때 가을에도 자외선 노출이 엄청 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집에만 있을 때도 꼼꼼하게 잘 발라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한양행에서 출시된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 딘시 선케어 3종으로 자외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제품들은 정말 정말 데일리로 쓰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저는 선크림을 고를 때 기준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얘지지 않을 것. 두 번째, 겉돌지 않을 것. 세 번째, 화장을 해도 밀리지 않을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딘시 선케어 3종은 그 기준에 다 적합했어요. 일단 이 3종 중에 첫 번째로 딘시 프리미엄 비건 마일드 모이스트 선크림. 이 프리미엄 비건 마일드 모이스트 선크림은 프리미엄 희귀원료 눈 연꽃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서 촉촉하고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순해서 피부에 자극도 없어서 더 좋았어요. 보통 생얼로 잠깐 밖에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연습이 있는 날 혹은 녹음이 있는 날 주로 발라주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365일 매일매일 쓰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엄 비건 톤업 선크림이에요. 일단 패키지가 핑크핑크하니 너무너무 예쁘죠? 저는 보통 톤업 선크림은 메이크업하는 날 발라주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로즈빛으로 환하게 피부를 밝혀줘서 너무 좋았고 화장을 해도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세지 않고 은은한 플로럴 향이 나서 바를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톤업 선크림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끔 톤업 선크림 잘못 바르면 정말 건조하고 화장했을 때 막 뜨고 이런 코 옆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뜨는데 이 톤업 선크림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촉촉해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여운 딘시 프리미엄 비건 3인원 선스틱인데요.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눈가나 입가, 얼굴의 좁은 부위까지 꼼꼼하게, 촘촘하게 발라줄 수 있었고 색깔이 보시면 다르죠? 이중코어 처방으로 미백이랑 주름 개선까지 관리가 가능하고 밀착력이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전 보통 집에 있을 때 선크림 발라야겠다, 아 선크림 오늘 안 발랐네 했을 때 이 선스틱을 꺼내가지고 슥슥슥슥 발라주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미니 가방에도 넣어가지고 다니기 좋고 밖에 나가서 뭔가 좀 뭔가 발라야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슥슥슥슥 발라주면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밖에서도 쉽게 관리가 가능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딘시 선케어 3종은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도 완료된 제품들이라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 10월 초에 케이콘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비행기에 가지고 타서 비행기 안에서도 좀 관리를 해주려고요. 오늘은 이제 피부과를 가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프리미엄 비건 마일드 모이스트 선크림을 발라주고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나갈 준비까지 끝났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루틴도 마저 다 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배가 뭐 하나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까요? 아, 이거 그거다. 제가 여행용 액세서리 통을 하나 구매했어요. 블랙으로 깔끔하게 제이 이니셜을 박아서 벨벳으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행용으로 너무 좋죠? 해외 갈 때 이렇게 안에도 있고 너무 예쁜데?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세워서 거울도 볼 수 있어요. 와, 너무 괜찮다. 피부과 가기 전에 올리브영 들렸거든요? 스파츌러 사왔어요. 스파츌러는 처음 사봐요. 피카소 거 구매를 했고 저는 항상 샵에 가면 피카소 제품들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브러쉬. 근데 확실히 피카소가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샐러드랑 되게 신기한 계란이 나왔더라고요. 뿌링란. BHC 뿌링클 되게 인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들어있어서 한번 사와봤어요. 야채를 평소에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먹어줘야 돼요. 아, 구운란으로 되어 있구나. 저는 약간 감동란처럼 하얀 그런 계란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가끔은 이렇게 간단하게 때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편의점 샐러드도 되게 맛있어요.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져서 밖에 돌아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진짜 뭐 해먹기가 너무 귀찮아요. 우와, 진짜 노란색이야. 대박. 완전 노란색이에요. 진짜 뿌링클이에요. 완전 많이 안 짜길. 다이어트 할 때 뿌링클 먹고 싶으면 이거 먹으면 되겠네. 나쁘지 않아요. 뿌링클 생각이 나는데 뭔가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할 때는 먹을 만한 것 같아.